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9월 다육이 물주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예, 기온이 내려간과 동시에 이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조금 시원한 듯하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체감 온도가 후둡지근하고 움직이면은 조금 이 더운 기운이 나타나고, 예, 그런 기온이었죠. 예, 그래서 비도 중간중간 오고, 예, 그럴 때 다육이 물 주는 게 아주 위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기온을 체감 온도를 보니까, 아, 다육이가 참 시원하게 이 물을 흡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입장이 말라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자구들이 나오는 새끼도 많이 있는, 예, 요런 자구들이 소멸될까봐, 아,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아, 오늘 날씨가 이 아주 전형적인 가을이 다 됐는 것 같은 느낌, 예, 조금 비는 온다 하더라도, 또 물이 필요한 아이는 또 물을 주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팬댄스를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입장이 많이 말라 있었고, 예, 그래서 아, 오늘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 오늘 물을 주면은 팬댄스가 참 좋아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팬댄스를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많을 때, 아이들 살펴보시고, 한 오래전부터, 아, 이 다육이 물을 줘야 되는데, 많이 말라 있었는데, 예, 그런 다육이들, 예, 비 온다고 조금 미루크나, 예, 그래서 그 다육이, 지켜보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죠. 예, 그런 다육이 위주로 9월 지금 초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예, 제일 좋은 물 주기는 한꺼번에 절대 주지 마시고, 하루에 또 한꺼번에 주시는 것도 우리 이웃님께서 힘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씩 요렇게 정하셔서 이꼭 필요한 많이 말라 있는 그런 다육이만 물을 찾아주시면은 이 9월 안전하게 물주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온도 뚝 떨어졌고, 그리고 물주기 전에 일주일 날씨를 체크해 보면은 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소나기 잠깐 그렇게 내리는, 예, 그런 수준이고, 그런 기온이면은 이 물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흐린 날씨도 많지만은 또 우리 다육이가 오랫동안 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때는 뭐꼭뭐 강한 햇빛이 비쳐야 되는, 예, 그런 또, 환경이 아니어도 괜찮죠. 예, 물을 흡수할 수 있을, 예, 그런 환경이면은 괜찮지 싶어서 이 지금 일주일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지 마시고, 예, 아주 제일 말라 있어서 오랫동안 물못 먹은 그런 다육이들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팬댄스 요 아이 물을 흠뻑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준 다육이가 헤라예요. 예, 헤라는 제가 왜 물을 주었나 하면은 이 깍지가 생길 그런 위험성이 있는 다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요 아이가 입장이 길어지긴 했으나, 깍지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깍지가 또 한두 마리 보이길래 흠뻑 씻어주면서, 예, 요렇게 물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 그래서 물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물이 빨리 주어야 할 그런 다육이들은 이잘 살펴보시고, 깍지가 조금 보인다는, 예, 그런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아저 아이 너무 말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주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아, 저 아이 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다육이, 팬댄스와 헤라, 예, 요두 아이만 요렇게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9월 접어들어서 하나씩, 둘씩, 요렇게 힘들지 않게, 재미 삼아서 그렇게 물 주기를 하시면은 오히려 9월에 안전한 물 주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분갈이 했는 다육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백봉이죠. 예, 농원에서 2,000원을 주고 샀는, 예,
백봉인데 아주 많이 자랐죠. 예, 그래서 조금 키가 높길래 적심을 조금 해줄까 하다가 뿌리 확인해보고 조금 깊게 심어도 될것 같으면 깊게 심어주려고 어제 뿌리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뿌리가 가득 차서 조금 이 분갈이 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깊게 심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조금 한 2cm 정도 아래로 조금 깊게 심어주었더니 또 조금 다음 분갈이 때까지 요렇게 괜찮겠더라고요, 수영이. 예, 그리고 화분 높이와 또 백봉 키 높이하고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죠. 예, 그래서 백봉을 예, 그렇게 깊게 심어주는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또 요 분갈이를 해주었고 또 하나 분갈이 해준 아이는 제가 보니까 이 여름이나 또이 초봄에 물을 주었는데도 이 다육이가 조금 빨리 물달라 하는 그런 다육이들 있죠. 예, 그 다육이가 여기 보이는 수연이었어요. 예, 수연이 자꾸 입장이 얇아지고 물도 자주 달라고 하길래 요렇게 요 아이도 분갈이 때가 되었다 싶어서 보니까 또요 아이도 화분 속에 뿌리가 아주 화분 벽에까지 뿌리가 붙어서 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중 뿌리도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하면서 제가 요 아이는 이 분갈이 때 우리 이웃님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수연을 요렇게 또 분갈이를 안정될 수 있도록 예,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지금 분갈이하고 요런 다육이는 뿌리가 가득 차서 뿌리를 다 이렇게 뜯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뿌리를 많이 이 툭툭 많이 건드리고 그러는 분갈이는 이 물을 조금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주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 보니까 한 토요일쯤 햇빛이 강하게 나길래 예, 그때쯤 물 한번 줄까 싶어서 이 백봉이랑 수연이랑 분갈이만 해주고 예, 요렇게 창가 쪽에 요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네요. 예, 수연이 요 위쪽에 있었는데 위쪽에 여기에 자리가 안 맞는지 조금 옷자락이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수연을 또 너무 강한 햇빛에 또 놔두면은 수연하고 양지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이 조금 한 단계 조금 약한 햇빛 예, 그런 햇빛을 오래 볼수 있는 장소에 두면은 양진과 수연이 잘 자란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창가 쪽에 아주 강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예, 요런 자리에 제가 수연을 자리를 주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더 예쁘게 예, 그렇게 길러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연을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분갈이도 필요해서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물줄 다육이 하나씩 찾아서 물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 가을에 다육이 키우시기 이제 조금 힐링을 할수 있겠죠.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 동안 너무 힘드셔서 이제 다육이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웃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초보 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가을 되면은 또 새록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를 보면은 또 언제 여름에 힘들었냐 싶다가 또 가을에 또 예쁘게 그렇게 또 기르는 예, 그런 또 다육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여름에 이제 힘드신 거다 잊으시고 가을부터는 하나하나 또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또잘 보살펴주고 예, 적당하게 물 주는 주기를 잘 챙겨서 주시고 또 분갈이 해주면 참 예쁘죠. 예, 분갈이 또 예쁘게 해주고 이러면은 이또 힐링하는데 이제 괜찮지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올여름 고생을 또 너무 많이 하셨고 다육이도 너무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조금 안심해도 될 예,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예, 9월 초가 되었고 예, 좀 바람도 많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그리고 또이
비가 좀, 계속 오지는 않죠. 예, 비가 계속 오는 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하루 오고 그 다음날은 또 괜찮고 하면은 괜찮은데 계속 비가 오는 게이 베란다 다육이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비 소식이 있어도 잠깐 소나기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바람도 불어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가을부터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얼굴이 예뻐지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도 적당하게 하나씩 하나씩 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나씩 또 분갈이 하시고 하면은 또 다육생활 또 힐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9월 다육이 물주기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는 물을 조금 하나씩 챙겨주어도 위험하지 않는 예, 그런 날씨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